동선이 말이죠. 네. 아, 동선이 조금. 왜 이렇게 땄어요? KBS 서울과 해남 중간 지점이 완주고요. 완주랑 KBS 중간 지점이 예산이고, 예산이랑 서울 중간 지점이 안산이에요. 아니, 단지 그런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? 예. 진짜? 우와. 종민이 오늘 퇴근하면 뭐 하실 거예요? 오늘 퇴근하잖아요, 우리. 응. 오늘 퇴근하면 없잖아, 1박 2일에. 뭐지? 너무 갑자기 퇴근하니까 할 게, 뭐 해야 되지? 할 게 없는데 왜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? 난 그건. 근데 형, 솔직히 말해서 할 거 없으면 그냥 가면 안 돼요? 상추대로 말 못하면 퇴근 안 하는데. 진짜 할 거 없잖아. 집에 갈 거야. 해남. 아, 그럼 형 뭐 하실 거예요, 집에 가실 거예요? 집에 가자마자 바로 그냥, 이거. 신발장, 나 김포 장발장이에요. 신발장에 그 키스를 장치가 날린다고 해서. 세훈이 형이 저번에 그랬어. 나 한 여자를 오래 사랑하고 있어. 막 이러면서. 아니,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세훈이 형이 아,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를 알았어. 우리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돼. 저번에 그래. 우리 게임할 때 형이 너무 안 좋은 얘기 많이 해서. 두 마디만 나갔어. 외식을 좀 하든가. 내가 그런 사람이야. 내가 박순이야. 너 뭐해? 너 뭐해? 왜? 우리 엄마도 이제 호강할 때 됐잖아. 형, 정신 차려. 여보, 재미와 당신의 사이를 맞바꿨어. 미안하고. 근데 사실 퇴근 시간이 중요해요. 어? 뭘 그치? 하냐는 퇴근 시간이 몇 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. 그치. 일찍 끝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. 일단 정훈이 형은 형수님이 내일까지인 줄 알아, 촬영을. 그렇지. 근데 형수님이 본방 사서 다 하시나? 다하지. 그러면 걸리죠. 아, 요즘 저 문제 보면 어때? 그래서 문제죠. 심지어 우리 와이프가 만약에 못 봤다. 네. 아, 그럼 우리 처형이 다 보고 있어. 아, 가족관리 대상이 지켜보고 있다. 아니요. 처형 내 애들도 다 봐, 우리 조카들이. 아이고. 정훈이 형, 나 궁금한 거 있어요. 어. 형수님의 최애 캐릭터가 누구예요? 우리들? 최애 캐릭터? 있어요? 제발 나. 아, 근데 우리 와이프가 옛날서부터 세윤이를 좋아했었어. 아이고. 얘기했었잖아. 최악이다, 최악. 근데 기다리겠습니다. 한번 실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. 아, 나 진짜 형수님 보고 싶어. 맞아. 자자, 이제. Not sleeping. 안 돼, 쉬지 마! 우리 놀러 갈 때 그냥 잠에서 가지 않잖아요. 아, 그죠. 이건 내가 1등일 거야. 자랑하는 시간. 예? 이건 내가 잘하냐, 잘한다. 나는 저기, 메롱 제일 빨라. 메롱? 어? 우와. 바로 더. 아니야, 그렇게 하면 안 되고, 여기 사선으로 보면 떨어뜨리면 띵! 가야 돼. 띵! 재밌는데? 제가 이 중에서 너 울어! 이러면 제일 빨리 울 수 있어. 오! 야, 근데 넌 드라마에서 울잖아. 네. 나는 예능에서 울어버려. 이야. 해봐. 아예 다르지, 집중력이 다르지. 하나, 둘, 셋, 넷, 동시에 울게. 자, 준비 시작! 아니, 얘네들 물어봐봐요. 아이가 진짜 진짜 여보, 미안해. 여보. 안 열리나, 이거? 왜 울어? 야, 그건 눈물이 아니야, 비야. 슬퍼. 나 나왔어. 남이 나왔어! 에어컨 눈 시려. 1등이야. 남 1등! 나 1등이야. 너 울었어? 남 1등! 호구야, 1등이네. 호구야, 너 누구랑 같이 파티 한다고 하지 않았어? 옛날 여자친구랑 가는 거야? 슬퍼. 야, 해피는 대기야! 말이 좀 줘요. 이거 못하겠어. 손 올라왔는데? 근데 아무것도 없이 하네, 진짜. 집에 가고 싶어요. 이거 너무. 해남 가기 싫어.